2022년 10월 3일입니다. 어저께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질문을 한 분이 하셨어요. 질문 내용이 뭐냐니까, 디달러라이제이션, 탈달러가 구체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중국과 러시아가 탈달러, 달러 통화 체제를 벗어나려고 한다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왜 그러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지난 4월 달에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뭐 오래전이죠. 6개월 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예, 뭐 다시 한번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개발자들인데,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 개발자들의 먹고 사는 이 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부연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디달러라이제이션, 탈달러인데, 이걸 이야기 앞서서 미국 패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의 패권이란 게 뭐냐? 패권은 룰 베이스드 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룰 베이스드 오더. 그러니까 룰,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가 이제 미국과 유럽이 주장하는 거예요. 룰 베이스드 오더는 규칙에 기반해서 세계 질서가 유지되는 건 좋은데, 이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는 거죠. 규칙은 누가 정하느냐 하니까 미국이 정하겠단 말입니다. 미국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국가들이 거기에 복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종이라고 해야 되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무엇을 생산할지, 얼마나 생산할지 등등을 다 미국이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그리고 미국은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드 스트림, 이번에 테러 했었잖아요. 1, 2, 또 테러 했었죠. 이런 테러는 엄청난 테러죠, 사실. 이게 미국이 아닌 다른 어떤 국가가 이런 테러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엄청난 이슈가 될 텐데, 엄청난 이슈가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왜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가 안 되고 며칠 반짝 떠들다가 마는 잦아드는, 이게 사실상 세계 3차 대전을 촉발할 만한 대형 사건입니다. 세계 3차 대전. 제가 몇달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막아낼 수가 있다고.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건 좀 막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게 바로 이제 룰 베이스드 오더인데, 이걸 중소국가들, 조그만한 국가들, 한국 같은 국가들은 어차피 우리 힘이 없는 약소 국가들 입장에서는 누가 뭐 대장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탐탁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미국 패권을 유지하는 이 기본적인 힘,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군사력에서 나오죠. 그죠? 미국의 국방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의 국방 예산을 합친 수준입니다. 전 세계 193개 국가잖아요. 193개 국가 중에서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가 나머지 192개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그런 수준이에요. 그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 80개 국가에 800개 정도의 해외 기지를 가지고 있고, 연간 1,000조 정도의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죠? 이 국방비가 바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 일방주의, 미국 일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일방주의입니다. 일방주의. 혹은 단극체제.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일방주의와 단극체제가 마땅치 않은 일부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떤 국방비를 조달하는 방안을 차단하는 것, 그게 그 양반들의 가장 관심사가 되겠죠, 당연히. 그죠? 1,000조 원이 되는 이런 국방비를 어떻게 하면은 저 돈이 미국이 저 돈을 벌수 없게 할 것인가? 그죠? 1,000조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지 않게 할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미국의 국방비 1,000조 원이라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크게 두 군데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입니다. 이른바 첨단 금융산업이죠. 그죠? 좋은 말로 첨단 금융산업이고, 달리 보면은 이거는 기축통화에 의한 약탈이에요. 수탈 혹은 수탈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 관점에 따라서. 그죠? 이 수탈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탈이 기축통화, 달러나 유로나 엔화와 같은 기축통화가 그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의 부와 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자산을 수탈하는 방법. 그 메커니즘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지난 4월달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두 번째는 이른바 IT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미국의. 그죠? 미국 IT 산업의 경쟁력. 이두 가지죠. 기축통화에 의한 불로소득. 불로소득이라고 할게요. 불로소득. 있고. 두 번째는 IT 산업의 경쟁력과 막대한 이익이죠. 막대한 이익. 예를 들어서 한국만 하더라도 집집마다 윈도우, MS,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다 깔려 있잖아요. 구글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 폰 쓰고 있죠. 애플 쓰고 있죠. 아이폰 쓰고 있죠.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미국의 막대한 이익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연간 수조원의 이익을 미국 IT 기업에 제공을 하고 있죠. 전 세계 기업들이 다, 국가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첫 번째는 기축통화에 의한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주의, 단극 체제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겠죠. 기축통화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두 번째 IT 산업, 미국 IT 산업의 어떤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두 가지가 당면 과제입니다. 이두 가지를 벗어나게 되면 미국은 국방비, 전 세계 80개 국가에 800개의 군사 기지를 운용할 만한 비용을 조달할 방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미국 패권을 해체하려면 미국의 일방주의 어떤 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요두 가지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한국하고는 딱히 뭐 상관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럼 기축통화에 의한 불로소득을 해체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데 기축통화 체제의 바탕은 국적통화 시스템입니다. 국적통화 시스템이니까 기축통화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조적인 겁니다, 이것도. 국적통화 시스템을, 이게 종이돈이죠? 종이돈 시스템. 종이돈 시스템이니까, 기축통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종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종이돈은 종이잖아요, 종이. 종이가 가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거래를 한다.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고 한국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면 중국에 한국 돈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종인데 어떻게 믿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중국이 한국에서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를 우리한테 지급하겠다. 결제 대금으로 제공하겠다. 그런데 위안화는 종이잖아요. 종이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있는 국가들을 하나 정해서 그 국가들의 돈을 우리 국가들 다른 여타 국가들 간의 결제 통화로 쓰자. 그게 기축 통화입니다. 믿을 수 있는 국가가 누구냐? 제일 힘센 국가죠. 제일 힘센 국가가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되는 겁니다. 사우디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보호비 명목으로 원유 결제를 사우디산 원유 결제를 미국 달러로 하게끔 강제했고,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가들이 다 달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서 국가들과 국가들 간의 모든 거래, 그러니까 원유나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상품에 그래도 달러로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굳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의 바탕이 뭐냐니까 바로 종이돈 서로가 서로의 돈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시스템 그게 피아트 커런시 시스템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종이돈을 못 믿고 한국은 중국의 종이돈을 못 믿어요. 왜 종이돈을 못 믿죠? 종이돈을 못 믿는 이유는 종이와 돈 간의 모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와 돈 간의 모순이 모순. 종이는 가치가 없죠. 무가치합니다. 그리고 돈은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이 양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양립한 상황, 이게 모순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국에다가, 물건을 사오고, 뭐, 예를 들어서 100조 원어치를 사왔다고 가정합시다. 100조 원어치의 중국산 물건을 사온 다음에 한국 돈 100조 원을 준 거예요? 종이돈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한국이 그 다음날 다시 100조 원을 찍어냈다. 새로운 돈을. 그죠? 그럼 중국이 가져간 100조 원의 가치는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겠죠. 그게 종이돈이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믿을 만한 국가의
돈을 기축통화로 만든 건데, 이 기축통화를 만든, 발행하는 국가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똑같은 짓을 해요. 똑같은 짓. 그게 수탈입니다. 그게 약탈이에요. 달러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달러를, 예를 들어서 지금 달러를 찍어낸 게뭐 100조 달러를 찍어냈다. 그렇게까지 안 찍어냈죠. 1조 달러를 찍어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미국이 다시 1조 달러를 더 찍어낸다. 그러면 기존의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반토막 나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적 통화 시스템을 해체하지 않으면 기축 통화 시스템을 해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피아트 커런시를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난 4월 달에, 러시아, 그죠? 러시아가 4월 달이었죠? 4월 4일이었나요? 5일이었나요? 5일경 러시아가 자국의 루블화를 근본이 통화로 전환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종이돈이 아니라 금돈이죠. 금돈. 유식한 말로 금화가 됩니다. 금태환 화폐. 금본위 화폐가 된 거죠. 이게 ABC입니다. ABC. Asset-backed currency가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국가들이 이런 금화 혹은 금을 기반으로 하든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든 자원을 기반으로 하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든 뭔가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축통화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금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의 가치는 언제나 일정하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잖아요. 그죠? 모든 국가가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한다면 굳이 특정 국가, 힘센 국가를 정해서 그 국가로 하여금, 그 국가의 통화로 하여금 우리들 간에, 여타 국가들 간에 무역 대금의 결제 통화로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게 기축 통화를 해체하려고 하는 러시아의 방안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내가 법이다. 노드 스트림 1, 2, 뭐, 어쨌든 내가 부수든 어쨌든 니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누가 부수는지는 몰라요. 누가 이거 테러한지는 모르지만은 누구나 짐작은 하고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못마땅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1단계가 바로 기축통화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피아트 커런시를 해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IT 시스템입니다. 중국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일방주의 방식이 마음에 좀안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역시도 달러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디달러라리제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러시아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중국은 먼저 BRI 프로젝트입니다. BRI 프로젝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토목공사죠. 그죠? 만리장성, 현대판 만리장성. BRI equal 현대판 만리장성. 플러스 실크로드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만리장성과 실크로드를 합친 BRI 프로젝트인데, 현재 146개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죠. 이 비용을 누가 대느냐 하니까 중국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되는데 중국이 이 돈을 어디서 대느냐 하니까 자국의 외환 보유고로서 이 비용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들을 땡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땡처리. 더 이상 달러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146개 국가, BRI에 참여하는 146개 국가들 간의 역내 교역을 CBDC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CBDC는 이전에 제가 설명하던 드렸었죠? 센트럴 뱅커 디지털 커런시.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근데 각국이 CBDC를 만들 만한 기술과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들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조만간 중국산 화폐를 쓰게 될 거예요. 각국이. 그래서 역내 교역들. 예를 들어서 중국과 타지키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가 그래야 할 때는 달러를 쓰지 않고 중국의 화폐와 말레이시아의 루피화, 서로를 바로 맞교육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새로운 형식의 스위프트가 되는 거죠. 중국판 스위프트가 됩니다. 이미 만들었어요. 중국판. 이게 중국 방식입니다. 탈달러에 접근하는 방식, 러시아의 방식과 중국의 방식은 약간 다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럼 향후 정견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향후 정견은 결국 동서 경제 블록이 분리될 수밖에 없고, 그첫 단계가 탈유엔. 먼저 유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탈유엔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니까, 그게 바로 SCO입니다. 상하이 코퍼레이션 오르가니제이션. 상하이 협력 기구. 그죠? 지금 멤버 숫자가 2, 30개국밖에 안 되지만은, 처음에 이제 키르기스탄하고, 어디였나요? 타지키스탄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리고 한국과 더 5개국 이렇게 국가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조만간, BRI의 146개 국가가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니까, 별도의 유엔입니다. 지금의 유엔이 아니라, 별도의 유엔이라는 거죠. 지금의 유엔은 특정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탈 인터넷입니다. 탈 인터넷인데, 인터넷도 상당히 재밌어요. 인터넷도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들이 사실상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그러면은 MS,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업들이 인터넷에 사실상 인터넷과 웹이죠. 플러스 웹. 인터넷과 웹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이 인터넷이든 웹이든,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상 표준을 정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모두 다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인터넷, 기존의 인터넷의 표준, 웹의 표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독자적인 인터넷, 기존의 인터넷과 호환은 되지만은 그 운영 방식이라든가 표준을 정하는 방식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인터넷을 구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형체를 드러낼 거예요. 세 번째가 탈반도체입니다. 그죠? 반도체는 현재 대만하고 한국이 독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두 국가 독식하고 있는데, 대만과 한국이 몽땅 다 친미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친미 성향의 국가라고 보는 거죠. 이들 국가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상 반도체를 봉쇄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 장비,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판매를 하진 않아요. 반도체 장비인 ASML이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ASML의 그 EUV 장비, 한국말로 뭐라 그러나요? EUV 장비. 반도체를 만드는 여러 장비들 중에 하나인 EUV 장비를 중국에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미국이 막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할 수 없어서 못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 여기서 사가지고 와요. ASML에서. 그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도체 독립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세 가지. 그러니까 동서경제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유엔에서 분리하고, 두 번째 인터넷에서 분리하고, 세 번째 반도체에서 분리하는 겁니다. 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사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발자들 입장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분야는 이 부분입니다. 탈인터넷과 탈웹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MS라든가 구글, 애플의 사업 영역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중국과 인도, 러시아, 그리고 상하이 경제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146개 국가들은 여기 있는 이 국가들의 제품을 안쓸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99.9%입니다. 구글도 쓰지 않고, 애플도 쓰지 않고, 페이스북이나 아마존도 쓰지 않을 거예요. 향후 전개, 제가 예상하는 향후 전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글이나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제가, 몇년 전에 한 3년, 4년 전에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2배, 3배 이상 껑충 뛸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2배, 3배 이상 껑충 뛰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적중을 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조만간, 그죠? 늦어도 내년 말까지, 내년 말 전에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반토막 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냐니까? 바로 탈인터넷. 기존의 인터넷과 웹 환경에서 다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구체적으로 벗어나는 방안도 이미 다 수립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중러 등 플러스 BRI라 할게. BRI 146개 국가
이 국가들이 기존의 인터넷과 IT 산업이죠. IT 산업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체제 시스템 혹은 아키텍처를 수립하게 될 거예요. 수립하고 운용하게 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체제를 만들고 어떤 시스템, 어떤 아키텍처를 할지도 다 알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에피소드 한번 만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기존의 인터넷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등등보다는 현저히 발전된 방식입니다. 현저히.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발전된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 개발자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분야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인할게요. 뭐냐니까 중러, 중국과 러시아가 추구하는 ABC 자산 기반 화폐, 금본위 화폐라든가 등등이죠. 혹은 ABC라 그러면 뭐 금화, 러시아의 금화죠. 그리고 중국의 CBDC입니다. 이게 중국의 중러 등의 ABC입니다. 얘들이 지향하는 바의 목표는 국가들 간의 모순을 해소하는 겁니다. 국가들 간의 모순. 그죠? 국가들 간의 모순이라 그러면은 특정 국가가 지배 국가가 되고 지배와 종속 관계죠. 국가들 간의 지배 종속 관계의 해체. 이게 목표예요. 종이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와 돈 간의 모순을 해소하는 겁니다. 종이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돈은 가치가 있는 건데 가치가 없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모순이죠. 그죠?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는 방안. 그래서 국가들 간의 해소하는 방안이 뭐예요? 이게 근본 자산 기반의 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들 간의 지배 비지배 관계를 해체하는 것이고 나 결과적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미국 패권의 해체. 그리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해체하고 멀티폴라 다국 시스템이 그러죠. 다국 시스템. 다국 체제.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평등하고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누구나 정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국제관계를 새로이 정립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이 어째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지향하는 그러니까 내세우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팀 주피트의 ABC는 좀 달라요. 팀 주피트의 ABC는 국가들 간의 어떤 모순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국가 내부의 모순을 했습니다. 그게 다르죠. 경제학으로 따지면은 중러의 ABC 접근은 거시 경제학에 가깝죠. 이거는 일종의 거시 경제. 그리고 팀 주피트 ABC는 미시 경제예요. 미시 경제. 거시 경제와 미시 경제 차이점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나무위키 들어가서 보시면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주피터는 국가 내부, 국가들 간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무인화와 자동화,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바예요. 그래서 사회적 분업 체계의 재구성하는 겁니다. 기존의 사회적 분업 체계, 예를 들어서 하나 있죠. 약국과 약사. 지금 약국도 있고 약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약사가 약 4만 명 정도 있을 겁니다. 약국 수도 그 정도 있죠. 근데 사회적 공헌도는 제로라고 보는 거죠. 제로입니다. 약국과 약사가 왜 사회적 공헌도가 제로냐니까 이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는 거죠.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이 얼마든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조제하고 약을 투약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국이나 약사라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게 팀 주피터의 ABC입니다. 팀 주피터는 어떤 사회적인 공헌, 팀 주피터 ABC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회적 가치, 사회적인 부, 웰스죠? 부, 사회적인 웰스 혹은 밸류. 를 추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체의 노동 과정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팀 주피터 ABC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차량차가 자율주행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모든 차가 자율주행할 수 있는데 굳이 운전자라는 게 필요하냐는 겁니다.
자율주행 할수 없다. 그러면 운전자가 필요하죠. 할수 있으면은 운전자는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약국도 자동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약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시청이나 법원도 무인화 자동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굳이 시청에 읍면동 사무소가 사람이 근무하는 그런 형식으로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팀 주피터 ABC가 지향하는 바예요. 중러의 ABC와 팀 주피터 ABC는 둘다 똑같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스스로가 목표하는 바는 정확히 다르죠.